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좀 유망할 만한 대형주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회사의 이제 중대형 및 소형 전지가 매출이 올해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영업이익이 약 1조 6,6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툴 분야에서 좀 견조하면서 원통형 전지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첨가가 되면 이제 10% 정도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 고객사는 이제 뭐 BMW를 가장 크게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이제 전기 자동차 생산 확대와 그리고 G5 등 이제 차세대 배터리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초 전망을 이제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년 전기차 시장 규모가 이제 총 천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동사 역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올해는 약간 조금 좋지 않았을 부분도 있지만 이제 원형 전지 쪽을 보면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경기가 회복이 조금씩 그래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이모빌리티 쪽으로의 전환에 따른 이제 반사 이익도 예상이 됩니다. 리비안이 지금 최근에 이제 생산이 조금 일부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이제 대형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종목은 계속 올라가지만 어떤 종목들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내년 1월에 상장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이제 저평가되는 매력이 어느 정도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되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재료 부분에서도 이제 반도체와 이제 OLED 패널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고요. 이제 전일 어찌 보면은 처음으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볼보 그룹에도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포함해서 배터리 모듈까지 공급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1년 차트인데요. 어찌 보면은 여기 80만 원 위에서는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될 만큼 어찌 보면 차트가 딱 거기서 쌍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보면은 11월 달부터 지금 주구장창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 한 달 뒤까지 조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해 조금 길게 보시는 모습으로 좀 어디 보면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요 60만 원이 강하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저는 뭐 현재가부터 시작을 해서 60만 원까지 좀 모아가시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조금 더 수익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는 75만 원, 그리고 2차로는 신고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삼성 SDI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